경북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대구 서남부권 수건 사업이었던 서대구역이 지난 2019년 착공 후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상 4층, 연면적 8,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1,081억 원이 투입됐으며 31일 오전 6시 41분 서대구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열차를 시작으로 KTX는 28회, SRT는 10회 등 고속열차가 하루 30회 운행됩니다. 서대구역은 포화 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 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대구역과 동대구역이 있는 중동권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속철도 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동서대구 간의 균형 발전도 서대구역과 함께 대구 4차 순환도로도 31일 정오부터 정식 개통됩니다. 미개통 구간이었던 33km 구간도 지난 2014년 착공 후 8년 만에 전면 개통되면서 대구의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설 구간 개통은 대구 외곽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 혼잡 해소와 함께 경북의 물류 관광 발전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경상북도 접근하는 길이 굉장히 가까워졌고 대구 경북이 교통이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서남부권의 고속철도와 4차 순환도로가 동시에 개통되면서 대구 경북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